다음 소식입니다. 21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최연호는 꽉 막힌 가슴이 후련하시도록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연호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총선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 연령 등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지역구를 3석만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충북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8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구가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들게 되면 충북도 최소 1석 이상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결국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딘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런 정치 구도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불리한 입장이 아니겠는가. 또 결정이 되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 또 수정돼야 되니까. 예비 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번 역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